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The Great Gatsby. 오늘은 Part 5, 일곱 번째 시간이에요. 자, 시작합니다. 여기, 아이고, 맛있게 생긴 그 케이크도 있고, 레몬 조각도 있고. 자, 제가 내용 읽어볼게요. 여러분, 의미 속으로 한번 직독직해 해보세요. I took him into the pantry, where he looked a little reproachfully at the fin. Together we scrutinized the 12 lemon cakes from the delicatessen shop. Will they do? I asked. Of course, they are fine. And he added hollowly, old sport. 이렇게 됐어요. 지난번 우리 마지막 부분이 뭐였죠? 아, 막이 오후 3시가 됐을 때 문을 똑똑 하면서 급하게 쫙 차려입고 이 개츠비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제대로 다 됐느냐라고 이 차 마실 거 세트가 다 됐느냐 이게 마지막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에요. 밑에 달아준 볼까요? Pantry, reproachfully, scrutinize, hollowly. 단어들이 조금 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그 셰프들이 나와서 이런 경쟁을 한다거나 하는 그 프로그램 보면은 각자가 다 팬트리로 가서 각종 식자재, 또 그릇, 또 여러 가지 요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게 팬트리인 거예요. 식품 저장고. 리프로치는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마땅해 가지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고요. 스크루티나이즈를 꼼꼼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낱말들 이번 기회에 좀 익혀둘까요? 자, 본문 볼게요. I took him into the pantry. 그래서 이 티 마시는 준비 다 됐느냐고 묻길래 팬트리로 데리고 온 거지요. 개츠비를 니크가. Where? 거기에서 he looked a little reproachfully at the fin. 아이고, 이 핀랜드 아주머니에 대해서 이 개츠비가 좀 못마땅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Together we scrutinized the 12 lemon cakes from the delicatessen shop. 12개의 레몬 케이크를 꼼꼼히 이렇게 저렇게 들여다보고 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delicatessen shop이라고 했어요. 밑에 delicatessen 이게 뭐냐면 우리도 큰 대형 마트 같은 데 보면 한쪽 코너에 이미 음식이 다 조리가 돼 있어서 얼른 집에 가지고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 이런 코너가 있지요. 델리라고 줄여서들 해요. 여기에 뭐 고기 종류, 치즈 이런 게 많이 또 있지요. 또 수입 음식도 이렇게 식품도 팔고요. 여기로 가서 12개의 그 레몬 케이크를 사온 거를 꼼꼼히 보는 거예요. Will they do? 제가 여기 연필 모양으로 한 거에 두 번째 표시했는데요. 회화에 참 많이 쓰여요. 이거면 될까? 하는 거. 여기서 they는 12개의 케이크를 말하죠. 레몬 케이크. 이거면 될까? 하고 I asked. 니키 물었어요. 개츠비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랬더니 Of course, of course. They are fine.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And he added hollowly. 그러면서 이렇게 건성으로 하면서 Old spot, 저 있잖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자, 또 우리 다음 볼까요? 자, 여기 사진 좀 봐주세요. 시계는 3시 반을 가리키고 지금 배경이 어떻습니까? 안개가 끼고 좀 흐릿한 이런 숲의 모양이죠?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직독직게 해보세요. The rain cooled about half past three to a damp mist, through which occasional thin drops swam like dew. Gatsby looked with vacant eyes through a copy of Clay's Economics, starting at the finished tread that shook the kitchen floor, and peering toward the bleared windows from time to time. 네, 이런 개츠비의 모습을 작가가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단어 좀 밑에 볼까요? 여기에서 cool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 어떠한 상태가 뭐 흥분이 됐다거나 할 때 조금 식히는 거죠. 그래서 가라앉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Damp mist, 축축한 안개. Occasional, 때때로. Dew 하면은 이슬이지요. Vacant, 텅 빈. 그러면 멍한 이런 상태고요. Start가 출발하다, 어떤 동작을 막 시작할 때 움찔하다 이 뜻도 있어요. Finish 하면 핀란드 사람의. Tread, 저벅저벅 발소리, 쿵쿵, 혹은 동사로 밟다. Peer 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bleared, 침침하고 흐릿한 이런 상태고요. 자, 내용 볼게요. The rain cooled about half past three. 3시 반 정도가 되니까 비가 억수같이 왔다가 cooled,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to a damp mist, 추적한 안개, 물안개 같은 게 피어오르게 되네요. Through which, 그 물안개를 통해서 occasional thin drops, 가끔 짧게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져요. Swam like dew, 이슬처럼 수영을 했다 하니까 이슬비도 조금씩 조금씩 내렸다 하는 이렇게 시적으로 아름답게 작가가 묘사를 했네요. Gatsby looked with vacant eyes. Gatsby는 텅빈 눈으로, 멍한 눈으로 look through 하면 쭉쭉쭉쭉 훑어보는 거지요. A copy of Clay's Economics. 이때 copy는 한 권의 책을 말해요. Clay라는 사람이 쓴 경제학 책을, 아니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면 그래 하고 많은 책 중에서 이 경제학 책을 건성으로 읽고 있겠어요? 그때 starting at the finished thread, 이 핀란드 아주머니의 발소리에 몸이 움찔한 거예요. That shook the kitchen floor. 부엌 바닥을 shook는 흔들다예요. 그러니까 아마 몸집이 좀 크셨나 봐요. 한발한발 쿵쿵 할 때마다 부엌 바닥이 흔들리는 그런 핀란드 아주머니의 발소리에 움찔한 거예요. And peering toward the bleared windows from time to time. 때때로 책을 보는 듯 마는 듯 하면서 힐끔힐끔 창문. 근데 그 창문이 그 물안개로 희미하겠죠. 이 창문을 통해서 열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누구를요? 사랑하는 데이지를. 시간은 3시 반이 됐네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에 개츠비가 하는 동작 뭐 같아요? 시간을 본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나? 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즉독즉해 보세요. As if a series of invisible but alarming happenings were taking place outside. Finally, he got up and informed me in an uncertain voice that he was going home. Why's that? Nobody's coming to tea. It's too late. He looked at his watch as if there was some pressing demand on his time elsewhere. I can't wait all day. Don't be silly. It's just 2 minutes to four. 여러분, 이 개츠비의 마음, 작가가 어떻게 묘사했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밑에 단어를 보면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take place, 발생하다, 어떤 사건이 터지는 거지요. inform 하면은 통지하다, 알려주다. pressing demand, demand가 요구사항인데요. pressing 하면 압박을 가하니까 아주 절박하고 다급한 어떤 그 요청사항, 이런 뜻이 되겠죠? silly, 어리석은. 자, 내용 볼게요. As if a series of invisible but alarming happenings, 마치 일련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alarming, 경고를 해주는 듯한 어떤 사건이 were taking place outside, 지금 밖에 터지고 있다, 라는 듯이 그 앞에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바깥 창문 통해서 희미한데요. 그 물안개 속 바깥 광경을 힐끗힐끗 보고 있지 않아요? 때때로 건성으로 그 앞에 경제학 책을 들썩들썩거리면서요. 이 초조한 마음이죠? 자, 계속해 볼게요. Finally, he got up. 결국 개츠비가 벌떡 일어섰어요. And informed me in an uncertain voice. 아주 애매한 목소리로 나한테 informed. 이때 하고 마는 동사 중에 말하다도 있는데 또이 개츠비가 종종 잘 쓰는 demand, 요구하다도 있는데 inform, 일방적으로 통고를 한 거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That he was going home. 나 집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Why is that? 아, 왜 그래? Nobody's coming to tea. It's too late. 아무도 차 마시러 안올 거야. 너무 늦었어. He looked at his watch. 개츠비는 자기 시계를 보았다. As if there was some pressing demand on his time elsewhere. 어디에선가 자기의 그 일정 시간에 정말 아주 다급한 절박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 것처럼 급히 어디를 가야 되는 것처럼 시계를 본 거예요. I can't wait all day. 하루 종일 난 기다릴 수 없다고. Don't be silly. 바보같이 왜 이래? It's just 2 minutes to four. 아이고, 4시 2분 전이네. 2분 남았어.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초조하면 이럴까요? 남자도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여인 기다리는 마음이 이렇게 되는 수가 있군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겠어요. 다음 빨리 기다려 주시죠. 다음 시간에 봬요.